베리 땡큐 감사합니다. 가슴 시린 이야기인 결혼까지 생각해서 찌질찌질 2종 세트 드리겠습니다. 오빠 너무 작아요?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. 저기도 자리가 있네요. 여기 이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여기는 저한테 굉장히 그 추억의 공연장이에요. 그 제 20대 제가 이츠리얼 무브먼트라는 공연으로 전국 투어를 이제 처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쭉 돌고 또 앵콜 공연까지 여기서 했었어요. 너무 그때 반응도 좋았고 그때가 제 인생의 피크였죠. 너무 빨리 왔어요, 피크가. 너무 빨리 오니까 너무 빨리 높게 쳐서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체감 속도가 너무 빨라. 농담이고 네,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가 지금 한 데뷔한 지 12년, 13년 뭐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니 참 제가 몸도 빨리 오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, 여러분. 제가 어제 보니까 제가 옷을 좀 하얀 수트를 이렇게 입고 안경을 딱 쓰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컨셉을 딱 잡고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은 내가 옷을 제일 잘 입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딱 어제 이제 나왔는데 임종진 선배님이 저랑 똑같은 컨셉이라고 하고 신용진 씨가 바지를 꽃바지를 딱 입고 그 뭐 여기 맨발에 그 신발 신는 그런 스타일을 뭐라 그래요? 저도 몰라요. 네. 그런 스타일로 딱 이렇게 하고 굉장히 이게 뭔가 치열해요. 지금 이게 누가 경쟁이 아니에요 지금. 그래서 어제 그렇게 입고 왔으니까 똑같은 것도 입겠지라는 생각에 저 오늘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종진 선배님께서 또 블루 계통으로 이게 어쨌든 뭐 감이 통한다는 거니까 이런 게 신영기 씨가 얘기하는 그 교감인가요? 네. 여러 가지 교감이 있겠지만 뭐 저는 뭐 이런 걸로 교감이라고 얘기를 뭐 감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 곡은 저만 할 수 있는 스타일로 교감을 한번 해볼게요, 여러분. 네. 굉장히 여러분들을 들썩들썩이게 안 들썩들썩일 수도 있어요. 저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. 네. 한번 해볼게요. 네. 잠깐 준비가 살짝 필요해요. 아주 살짝. 근데 만족할 만한 준비 타이밍.